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도 칼데아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역시나라고 해야 할지 이번 라디오에서도 다음 이벤트의 정보를 선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라디오까지 챙겨서 들어야 할 지경인데요. 오늘 정보된 공개는 별거 없기 때문에 삐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겨울에도 캐러밴이 개최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기기님 화질이 왜 이래요? 원래 라디오 방송 화질이 이 모양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캐러밴이 개최가 되는데 이번 캐러밴의 이름은 윈터 파티 2022-2023으로 7주년의 후야제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7주년의 후야제면 제발 7주년 때 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편의성 패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윈터 파티와 다음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방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인 11월 9일 오후 7시부터 칼데아 방송국 라이트판 생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윈터파티와 2부 6장 스토리토크 방송인 스포트라이트 로스트벨트 넘버 6, 그리고 11월 상순 개최 예정인 칼데아 요정기사배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말이 상순이지 그냥 이날 이벤트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포트라이트 말고 로드투세븐 2부 6장도 이 방송에서 언제 할지 예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은 언제나와 같이 7만 리트윗을 달성하면 성정석을 14개를 얻을 수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이벤트 서번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서번트의 이름은 브리토마토가 아닌 브리토마트로, 처음에는 무슨 갑옷을 봤을 때 요정기사 모드레드가 나온 건가 싶었는데, 뭐 들어보면 브리토마트의 어원이 브리튼과 마르스에서 따왔다는데 자세한 거는 실장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에서만 보면 무슨 로봇 같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이번에는 호연작과 다르게 서번트의 일러스트가 아닌 실루엣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라디오에서 공개된 정보고, 과연 이 서번트는 누구일지, 그리고 로드투세븐 2부 6장은 언제 할지 모든 건 다음주 수요일 7시 생방송에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날도 생방송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늦!